저의 실패 경험은 이제 전환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샐러드 플랫폼 회사 프레시코드에서 경영지원 총괄하고 있는 유승미라고 합니다. 2차전지 개발하고 있는 하이테크 스타트업 리베스트에서 인사업무 총괄하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왜 물어보는 건가요? 성공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는 신입분들은 이 사람들이 뭔가 막 인생에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뭐 그럴 기회 자체도 적었고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까지의 일어났던 과정들을 내가 짚어가면서 논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뭐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신입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데드라인 안에 어떻게 업무를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본인이 스스로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했던 성공 사례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패 경험은 왜 물어보는 걸까요? 결국은 실패라는 게 공지에 몰렸을 때 내가 어떻게 과연 반응을 하는지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이슈를 터뜨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인데 갑자기 급여가 오픈이 됐어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침착하게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안 뽑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일을 하시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패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패를 내가 어떻게 수습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산화시켜서 어떻게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배우는 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된 실패의 연속 속에서 뭘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함이고 그 성공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결론을 왜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그 원인을 도출할 때까지 어떤 프로세스로 이 사람이 사고를 하는가 논리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이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순간의 과정들을 잘 이끌어내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일단 그 성공에 대한 결과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성공할 때 있었던 성공 요인 또는 실패할 때 있었던 실패 요인을 이 친구가 캐치를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 또 다음번에 성공하리라는 법도 없고 실패했다고 매번 실패하라는 법은 없는데 이거를 배워서 깨닫거나 자산화를 안 하면은 결국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공도 그 요인을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발생했던 운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배워갖고 이 요인을 꼬집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D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왜 성공했을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운이 좋았고 두 번째는 기업했던 동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운으로 되지 않게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좋은 동료들을 좀 더 믿어주고 일하는 식으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스토리를 잘 끌어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딩 로봇 랩이라는 곳에서 마케팅 인턴 실습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새로운 타겟층 설정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 회사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대를 타겟으로 한번 방문율을 높여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에 회사의 무료 콘텐츠를 공유를 했고 제가 그 올렸던 콘텐츠를 보고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지원자들이 400명 가량이 되었고 그중 12%가 회원가입으로 이제 전환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소론 본론 결론이 좀 없어 보였어요. 결국은 회원가입해서 뭐 어땠다는 거야 라는 저는 계속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성공 경험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뭐였을까? 이게 당연히 회원수를 높인 거는 성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설명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뭐지? 아, 이래서 성공이라는 거야? 이게 실패라는 거야? 그냥 하나의 스토리인가? 정도로만 남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썰풀이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성공 실패 사례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실 결과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400명 끌어들였는데 그 중에서 10%가
올라갔다. 네. 제가 만약에 면접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영업 관리지니까 영업은 항상 그 매출 목표가 있거든요.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션을 주니까 회사에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로봇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몇 명 이상의 모객을 하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에타에 가서 좀 재밌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거를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모객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좋았을 텐데 이걸 뭐 인턴을 했는데 미션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고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턴하던 친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살리기에 내가 모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 그거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조금 꾸미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 경험은 제가 지원했던 연구원 모집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영어 논문을 해석을 해오라는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생소한 단어들과 어려운 문장들,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이 제게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 사전들을 찾아보며 다양하게 분석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보다 더 우수한 친구들이 연구원으로 발탁되게 되었고 아쉽게도 저는 연구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런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어학 공부에 조금 더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어학 능력을 조금 더 기르고자 어학 스피킹 동아리 개설과 외국인 해외 동아리 등을 개설하며 어학에 대해서 제가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희망했던 어학연수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어학연수를 면접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사실 실패 사례로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성공 사례에서 타협 안 한 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실패 사례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타협을 한 순간 망쳤던 그런 것들을 사례로 오히려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더 크게 돌아왔다. 내가 타협을 했더니 이렇게 피해가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두 번 다시 품질적이나 연사 안전 이런 데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 사례 되게 좋거든요. 품질 관리에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직무랑 연관해서 그런 사례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지원을 해서 떨어진 거는 사실 좋은 사례는 아닌 게 면접 끝나고서 채용 결과 발표할 때도 지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 왜 떨어졌나요? 이런 걸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왜? 더 잘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학원도 비슷할 거예요. TO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 정해진 TO 안에서 뽑는 거였는데 그건 이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더 잘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탈락한 거기 때문에 내가 원인 분석하고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나에게 주어진 그 과제, 미션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해보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안 됐다. 근데 보니까 이유가 이거였더라. 그거를 찾아내는 게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성공 경험이랑 실패 경험을 잘 이야기해줬던 사례가 있을까요? 실패 경험이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재무회계 쪽 주니어 채용을 할 때 3년 차인데 전에 다니던 직장에 망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실패니까 회사가 망했던 경험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망했을까 이 회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제 신입이었고 돈을 달라고 해서 돈 쓰겠다 집행하겠다니까 다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막 쓰게 돼서 회사가 그런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경제 악화랑 이런 것들 겹쳐서 망하게 됐다라고 본인이 그 원인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걸로 자기는 절대 쉽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주지 않는 이 재무 담당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을 보면서 이 친구는 우리 회사 뽑으면은 뭐 돈 막 퍼주다가 망할 일은 없겠다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조금 안 좋았던 사례가 있었을까요? 이제 지원자들이 신입들이 실패 경험 얘기하라고 하면은 조별과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항상 보면 똑같아요. 그 조별과제가 잘 안 됐다. 조별과제가 왜 안 됐는지 봤더니 구성원들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뭐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별과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도 좀 지겹기도 하고 어차피 학교에서 교수님이 다 시켜서 하시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고 학점 따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더 발전되고 뭘 하기 위해서 이걸 되게 야심차게 도전했다가 깨진 경험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별과제는 좀 약한 것 같아서 가급적 저는 조별과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조별과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고민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입 지원자들에게 기업이 바라는 거는 뭐 일을 잘하고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뽑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회사에 와서 뭔가 새로운 시도 도전도 하고 뭔가 배워가면서 이제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입사원으로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도전과 실패
실패, 성공 이런 것들을 과거에 내 경험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때가 되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학교 입사 지원에 떨어지고 뭐 과제를 했는데 과제 잘 내고 안 되고 이런 거보다는 아, 내가 뭔가 나를 바꿔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 리스크가 있는 걸 해보겠다, 그런 것들을 좀 도전 사례나 성공 사례, 실패 사례로 좀 꺼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될지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을 때마다 저의 그동안의 사례를 다 고민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되돌렸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깰 수 있는, 트라우마를 깨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직장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성공과 실패 도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결론을 끄집어내서 그 자선화하는 그 프로세스,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도출해냈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회사 너무 바빠갖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 저도 밤에 했어요, 저도.